보험 수리 일반 이론 1장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 OT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기초 이론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신 거로 생각을 하고 이 일반 이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텐데요. 일반 이론을 보시고 아니 참 기초 이론을 보시고 일반 이론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이론이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잘 되신 분들은 아니 기초 이론도 그럼 일반 이론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물론 이제 새로운 부분이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이해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1페이지 저희 일반 이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이론의 첫 번째 보시면 확정연금 부분입니다. 그죠? 저희들이 확정연금. 그래서 확정연금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교재에서는 전화기간하고 매회 지급기간이 다른 경우. 그래서 이 경우는 매회 지급기간이 긴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저희들이 기초이론을 했던 것처럼 이 확정연금, 이 확정연금에 대해서는 지금 교재에서 크게 봤을 때이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한번 정리해 보면요. 1번, 첫 번째, 전화기간하고, 그죠? 네. 전화기간하고 매회 지급기간이 같은 경우. 같은 경우가 있을 테고요. 그죠? 경우가. 두 번째는 전화기간이 매회 지급기간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화기간이 매회 지급기간보다 작은 경우. 그죠? 이렇게 하면 모든 케이스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저희들의 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전화기간이 뭐고, 그죠? 매회 지급기간이 뭔지는 대해서는 이제 기초 이론에 다 보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나 다 하면, 그죠? 예, 저희들이 이게 아마 100시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신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참고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 교재상으로 보면, 물론 이것도 그 버전이 바뀌면 달라지겠습니다만, 물론 요 페이지 수에 대해서는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들이 지금 기존 교재로 봤을 때는 21페이지에서 저희들이 기초 이론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29페이지에서 저희들이 먼저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 당시에 annuity paid 저는 교재하고 more frequently 그죠? annuity가 이자 전화 기간보다도 더 자주 지급하는 그 경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살펴볼 지금 일반 이론에서 살펴볼 요 부분이 그죠? 요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페이지 51페이지에 있는 요 확정 연금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저는 제 기초 이론 강의에서는 사실 이 부분도 그죠? 일부 말씀을 드린 적이 아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annuities 그죠? 영어로 하면 pay annuities payable 예, 이 경우는 less 그죠? less frequently 예, than interest is converted 그죠? 이자, 여기, 예, 한 것처럼, 이자가 전화되는 것보다도, 그죠? 예, 덜, less frequently하게, 예, 지급되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이자 지급기간이 전화기간보다, 그죠? 예, 긴, 그런 형태입니다. 요 부분 말씀이. 그러면, 잠깐 보면, 이 경우에서는 저희, 그래서 요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 당시에 저희들이 배웠던 게 A의 앵글 N, 그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I의 1-VN이라든지, 그죠? 또는 이게 종가면 S의 앵글 N,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배운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케이스는 매회 전화기간이 매회 지급기간보다 많은 경우, 지금 요 경우는 요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요, 그죠? 예. 이런 케이스였죠. 저희들이 0, 여기는 이게 1년이면 요 안에서 이렇게 n분의 1, n분의 2 시점 이렇게 쭉돼 있으면 이렇게 n분의 1씩 주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전화 기간은 interest convert period는 이렇게 1년이지만 그죠? 요 안에서 그죠? n번 또는 월별이면 12분의 1씩 12개를 주죠. 그런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 당시에 기호를 어떻게 썼습니까? 예를 들어서 A의 앵글 N의 M. 그죠? 기말급이면. 그죠? 요렇게 해서 요건 뭐가 달라졌습니까?
I에, 그죠? 요 부분이. 그죠? 요 부분만 달라졌고, 1-VN이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기초이론에서 저희들이 배웠던 부분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바라볼 부분들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게 저희 첫 시간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 그 일반 이론이, 그죠? 기초이론하고 다른 부분은 네, 그 중에서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기초이론에서 배웠던 것에 추가해서, 그죠? 또 다른 다양한 형태들을 배우는 그런 부분들이 일반 이론에서 저희들이 다루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비교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이론을 통해서 요런 케이스를 저희들이 커버를 했고, 이런 케이스는 일반 이론을 통해서 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바라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케이스에 대해서, 그죠? 이 확정연금 교재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잠깐 정의를 잠깐 보시면요, 이 케이스에서 보시면 거기 교재에서 보면 K, 그죠? K라는 부분이 뭐에 있냐면 매회 지급 기간 사이에 전화 기간의 수입니다. 그죠? 전화 제가 예, 다 쓰진 않겠습니다. 아마 교재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N은 잘 보시면 전화기간을 단위로 측정한 연금의 지급기간입니다. 그죠? 그리고 전화기간당 이율은 I고요. 그죠? 그렇게 하면 예, N을 K로 나눈 이 부분은 이게 총 지급 횟수가 됩니다. 총 지급 횟수.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그 교재에 있는 것처럼, 그죠? 교재에 있는 것처럼 K는 2이고, 그죠? 예, N. 전화기간으로 한 게 10이라고 하면, 그럼 이게 어떻단 얘기입니까? 전화기간, 예를 들어, 0, 1, 2, 3, 4, 쭉 해서 9, 10. 그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보시면 K가 매회 지급 기간 사이의 전화 기간 수입니다. 그러면 지급은 언제 일어나요? 이때 일어나고, 색깔을 좀 딸리 해볼까요? 파란색으로. 그죠? 저희들이 지급은 요렇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8. 그죠? 1. 즉, 요렇게 전화 기간, 여기서 말하는 이게 전화 기간이죠. 그죠? 요게 전화, 인터리스트 컨버팅 피어리에도 전화기간이 요 1기간이고, 그죠? 요 K는 전화기간으로 표현한 지급기간, 그죠? 지급기간은 요 전화기간마다, 그죠? 그리고 총, 이 전화기간으로, 요 보시면 전화기간을 단위로 측정한 연금의 지급기간은 어디요? 10. 10이니까 여기까지 되는 겁니다. 10 전화기간 동안에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급을 하면 총 지급의 수는 몇 번이에요? 총 기간은 10기간인데, 그죠? 여기서 보시는 전화기간 수는, 그죠? 지급기간 안에 있는 전화기간 수는 2니까, 즉, 5번, 그죠? 5번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하나, 둘, 이렇게 해서, 그죠? 짝수만큼 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바라볼 부분이 뭐예요? 확정연금인 부분이죠, 그죠? 그럼 이 확정연금의 현가, present value를 한번 구해보면요. 요 부분에 대해서, 요걸 예시로 해서. 그죠? 요걸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원래대로면 1, 여기서죠. 요거죠. 1. 1원에 대해서 V2. 그죠? 1원에 대해서 V4. 그러면 1자는 이제 안 써도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V6. 그죠? V8, V10.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건 당연히 등비수열이니까, 그죠? 교재에 있는 것처럼 하시면 1-V제곱에 초항 V제곱에 1-V10이 되겠죠. 그죠? 2 곱하기 5 하니까, 그죠? 항수.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각 그 교재에 있는 것처럼 분모 분자의 1 플러스 i의 제곱, 요렇게 그 수식을 다루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초 이론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왜? 요거 없애주려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결국 어떻게? 1-V10에, 그죠? 1 플러스 i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들어가서 요건 1로 되고. 그죠? 그러면 요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분자 분모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던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분자 분모에 각각 i로 나눠주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v의 10에 i, 그죠? 그 다음 여기는 1 플러스 i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의 i, 그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요식, 그죠? 저희들이 많이 눈에 익은 거죠? 그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도 여기 보시면 i의 1-v10, 이거죠, 이거. 그죠? a의 앵글에는 i의 1-v10, 그죠? 예, 요것처럼. 그럼 이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두 개니까. 이거는 종가가 되죠? SK, 요거는 현가, 그죠? 아, 여기는, 예, 제가 일반식을 먼저, 예, 여기는 E니까, 그죠? S의 앵글 2, A의 앵글, 예, 10. 이렇게 됩니다. 교재에 있는 것처럼.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그죠? 지금 요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즉, 이런 구조로 주어지면, 그죠? K 값이, 그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K 값이 2이고, 그죠? 예. 총 그 기간이 N이 10이면, 그죠? 전화 기간으로 측정된, 그죠? 이런 경우에는 그 현가가, 프레젠트 밸류가 어떤 형식으로 돼요?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로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쉽게 말하면, 물론 좀 이따 일반식도 한번 보겠습니다만, 지금 요거는 2와 10인 경우지만, 여기서 저희들이 유추해 보니까, 아, S에 요게 K죠. 그죠? 요게 N. 아, 이렇게 일반식이 될 수 있겠구나. 그죠?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요 부분 일반식 이유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우선 요 예시를 통해서, 아, 이렇게 구해지는구나. 요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잠깐. 만약에 여기서 이게 요 상태에서 여기로 넘어올 때, 그죠? 넘어올 때 이게 i가 아니라 여러분 d를 써도 되죠. 그죠? 똑같이 D를 써줘도, 그죠?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요거가 대신 어떻게 바뀔 수도 있어요? 값이? A의 닷에 앵글 10을 뭐로 나눠요? S 더블 닷에 앵글 2. 요렇게도 나눌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즉, 이거와 이것이 값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요게. 그죠? 예, 요 부분도 한 가지. 그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일반식이 아마 요렇게 나올 것 같아. 진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포인트. 그죠? 두 번째는, 그죠? 요게 분모를 i로 하느냐, d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예, 요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 그죠? 요게 뭐, 지금 어떤 형태의? 지금 전화기간이, 그죠? 전화기간이 매회 지급기간보다 작을 경우. 그죠? 그게 지금 요 그래프에서도 보셔도 되죠? 그죠? 여기서 전화기간이 어디요? 전화기간이 요거죠? 그죠? 전화기간이 요만큼입니다. 그 다음에 지급기간은, 요게 지급기간이죠. 즉, 전화기간이 지급기간보다 작은 경우. 그죠? 교재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본 부분이 1.2.1.1부터 1.2.1.3까지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부분이 교재에 있는 것처럼, 그럼 이 일반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요. 그죠? 용어의 정의를 했고, 그죠? 예. 그럼 일반식 지금 아, 그죠? 일반식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가가 v present value는 그죠? 일반식으로 k로 하면 저기 e가 아니라 그럼 vk 그죠? 캐시 플로우가 발생한 부분이 그냥 v의 ek 그죠? 교재에 있는 것처럼 한번 보시면요, 그죠? 플러스 v의 그죠? 예, k의 n의 K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입니다. 1대 VK의 그죠? VK의 마이너스 V의 N 플러스 K 이렇게 될 테고요. 그죠? 그죠? 아, 요거 써도 됩니다만 예를 들어 예, 1만 아니 제가 괜히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초항이 VK고 그죠? 1-vn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전에 썼던 것처럼 제가 예, 생략 안 하고 다 쓴다라고 하면 vk의 예, 여기에다가
이제는 뭘 곱해요? 마찬가지로 곱하기 1 플러스 i의 k, 1 플러스 i의 k, 그죠? 이렇게 곱하면 들어가서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제가 똑같아서 안 쓸려고 하다가 그냥 한번 초반이니까 다시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빼기 1, 그죠? 요거 들어가서 요거 지워지니까 없어지고 그러면 1 마이너스 vn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러면 요 상태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그죠? 나누기 i 또 여기에 나누기 i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바뀝니까? 교재에 있는 것처럼 i분의 1-vn이니까 그죠? 이게 a의 앵글 n 그 다음에 여기에 s의 앵글 k 이렇게 바뀌죠, 그죠? 네, 이렇게. 그럼 지금 이게 뭐랑 똑같습니까? 이거 저희들이 예상했던 요거죠, 그죠? 이렇게. 예. 지급 기간이 k, 그죠? 예. 그다음에 총 기간이 전화 기간으로 따진 경우가 n일 경우, 그죠? 예, 요럴 경우에 그 현재 가치는 이와 같이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게 i가 아니라 d로 바뀌면 요게 어떻게 돼? 예. 요렇게 되는 거, 그죠? 예. 요렇게 되는 부분. 있습니다.